오케이. 자, 오늘 대화문 또 보겠습니다. 대화문 중학교 1학년 YBM 박의 5과에 나와 있는 대화문들을 봅시다. Mom, I'm home. I'm hungry. Would you like some pizza, Kate? Yes, please. 자, 밑에 것도 Would you like도 나왔어요. Would you like some 김밥, David? No, thank you. I'm full. How about 이거 따라드리겠죠? How about some apple juice? Okay. 자, 무슨 대화문인가? 엄마, I'm home. 이거는 나 집에 있어요. 이런 말이지. I'm home. 이거 집에 돌아왔다.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뜻이. I'm home. I'm home. I'm hungry. 배가 고파요. Would you like? 그다음에 some what 나오긴 하는데 여기 명사가 나오면 뭐뭐 좀 드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Would you like? 뭐뭐 좀 좋아하십니까? 뭐뭐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pizza? Katie야, 피자 좀 먹을래? 그랬죠? Yes, please. 네, 주세요. 자, 여기는 yes, please 했고 여기는 no, thank you를 했어요. 이거 주의하면서 봅시다. Would you like도 나왔지? Some 김밥, David. 약간의 김밥 좀 먹을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배불러요. 자, 상대가 어떤 권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yes 하면 please가 붙어요. 뭐 하시겠어? 할래? 뭐 먹을래? 뭐 이럴 때, 네, 주세요. 이런 말이고, no는 no thanks. no thank you도 괜찮겠지? no thanks가 나와. 이거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여기를 yes, thank you, no, please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 yes, please, no, thanks 이렇게 짜게 돼서 대답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I'm full, 난 배불러요. I'm full. How about 뭐뭐는 어때? 자, how about 다음에 뒤에는 이제 명사가 나와, 명사가. 그래서 how about some apple juice? 약간의 애플 주스는 어때? 명사가 나왔잖아. 이게 여기 이제 명사형이 나오기 때문에 how about going? 뭐 going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going 이게 지금 뭐야? 동사 원형에 ing가 붙으면 이걸 우리가 동명사 형태잖아, 그렇지?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는 how about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서 go가 오면 안 되고 ing가 붙은 동명사형이 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고 좋겠죠? How about 대신에 what about이라고 쓸수 있어. What about? 뭐뭐는 어때? 라는 말이고 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 자, 간단한 대화 하나 더 있네. Would you like도 나왔지? Would you like some spaghetti? 스파게티 좀 먹을래? Yes, please. 아, 여기 나왔다. No, thank you. 이렇게 짜게 돼서 나온다는 거. 완전히 암기해서 알아두세요. 자, 다음. How much is this ice cream? $2. I'll take it. How much? 가격을 물어볼 때 묻는 거지. How much? How much? 얼마입니까? 자, how much? 그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주어인데 이게 그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주어 앞으로 와서 의문문을 만들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ice cream? 이 아이스크림 얼마인가요? 2달러입니다. 2달러니까 S가 붙었다는 거. I'll take it. 자, 그거 가져갈게요. 살게요. 이 take를 다른 단어로 쓰면 buy가 되겠죠. 사다, 구입하다. 나 그거 살 겁니다. 아, 이것은 다 알지요? I will의 줄임말이지. I will take it. 다음 대화. Welcome to Fruit World. I'll have the watermelon juice. How much is it? It's $4. 간단한 것들이지만 완벽하게. Welcome to 다음에는 welcome to 다음에 여기 반드시 명사가 와, 그지? 요 장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야. Fruit World 뭐 과일 세계인데 이 앞에 그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고유 명사. 그지? 고유명사는 뭘 고유명사래? 어떤 지명, 땅. 그지? 나라 이름. 또뭐 사람 이름. 고유하게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그것을 고유명사라고 함지요. I'll have. 나는 가질 거야. 그 워터멜론 주스를. 여기서도 have가, 살 거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지. Buy. 그렇지? I'll buy.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인가요? 네, 4달러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This carrot cake looks good. How much is it? It's $20. Great. I'll take one. 자,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지? 이 캐럿 케이크, 이 당근 케이크가 looks 보인다. 그 좋아 보인다. 자, look은 보이다로 해석하는 거야. 보이다. 자, look 보다 하려면 뒤에 at이라는 전치사. 어디 어디에 어디를 보다. 이렇게. 이게 보다야. 보다. 뭐를 보다. 또는 under. 그럼 어디 어디 아래를 보다. 다 보다. in 또는 뭐 into. 그러면 어디 어디 안쪽을 보다. over 어디 넘어 보다. 이렇게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지게 전치사는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나오잖아. 그지?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있을 때 보다라고 해석하고 그냥 단순히 look 하면 보이다라고 해석돼요. 그다음에 look 때문에 여기 형용사가 온다는 거. 형용사 자리예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 야, 이 당근 캐럿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얼마지? 20달러입니다. 아, 멋지군. I'll take one. 나 하나 사야지. 여기도 take가 산다는 뭐 buy로 쓰였겠지? 그래서 유사한 게 나와요. How much is? How much is? 다음에 여기에 그 물어보는 명사가 나오는데, How much is the toy car? It's 3,001. Okay, I'll take it. 자, 뭐 계속 비슷한 반복이야, 그지? 그 장난감 차는 얼마인가요? 뭐 3,000원입니다. 좋아요. I'll check it. 그것. 자, 여기서는 바로 그것이니까, 이 물어본 장난감 차니까, 이 the toy car 대신에 대명사로 있을 쓴 거야. 그지? 대명사. 대명사가 뭐야? 큰 명사인가? 큰 명사? 아니지. 대명사는 대신 쓰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대신 쓰는 명사, 대명사. The toy car 대신 여기에 the toy car 써야 돼, 그지? Okay, I'll take the toy car. 그래야 되는데 앞에 한번 썼으니까 영어로 한번쓴 단어를 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it이라는 대명사를 쓴 거야. Okay? 자, 이번에는 좀긴 문장인데 한번 쭉쭉 보면서 한 문장씩 볼까요? 이번에는 welcome to 다음에 명사가 온다 그랬지. 어디 어디에 명사 온 것을 환영합니다. The happy hot dog. 이것도 the happy hot dog라고 한 거니까 이게 상표 같아. 그러니까 어떤 그 상점의 이름이겠지. Happy hot dog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A special sale. 특별한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겠네. 가지고 있어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자, 이건 buy one. buy는 사다란 동사지. 자, 문장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그지? 원래는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잖아. 근데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왔어. 이런 문장을 뭐라 그래? 우리가 명령문이야, 명령문. 명령하는 거야. 사세요, 하나를. buy one hot dog. 하나의 핫도그를 사세요. 그리고 get one free. 얻으세요, 하나를. free 이건 무료로 이런 말이지. 무료로.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겠네. 그지? Would you like도 나왔다. Would you like some? 좀몇개 어떻게 사실래요? 뭐 그런 말이겠죠. 여기 지금 특별한 어떤 핫도그 먹는 거니까 선생님 Would you like 다음에 뭐가 명 어떤 음식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뭐 마실 것도 마찬가지야. 뭐좀 드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뭐좀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아, 나 배고픈데? 라고 했죠. I'm hungry. Me too. 나도 그래. Oh, there's 있습니다지. A hotdog shop over there. 자, 저쪽에 핫도그 샵이 있다. Over 저기 넘어 이런 말이야. 저쪽에 이런 뜻이야. Over there는 저쪽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문이고 요 앞에는 이제 그 홍보하는 거야. 홍보, 그지? 대화가 아니라 앞에 다 얘기했는데 또 나오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그지? 여기는 자, 좀 지우고 가볼까? 지우고.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홍보 글이나, 이제 홍보 안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나와 케이트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저쪽에 가서, there's a hot dog shop over there. Yes, please. 아,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아?
대 한번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요걸 지금 추가했어요. 자, Would you like도 나왔어.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우리 핫도그의 요거 뭐뭐 중의 이런 말이지. 얘네들 중에 sample. 샘플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Would you like? 그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얘좀 먹어보겠냐? 이런 뜻이라고 했지. 자, 우리 핫도그의 샘플을 좀 먹어보실래요? Yes, please. 네,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It smells good. 냄새 좋다. Smells, 냄새가 나다. 어떤 냄새가 나다? 좋은 냄새가 나다. 여기도 형용사가 와요. Smell, M, E-L-L, 감각동사라고 하는 건데, 감각동사. 이런 감각동사 다음에는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지? How do you like it? 자, 어때? 그거 어때? 그러니까, 맛이 어때? 이런 말이 되겠어.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들어? 맛이 어때? 이런 표현 될수 있고, 여기서 먹어봤으니까, 냄새를 맡았으니까. How'd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이지. It's delicious. 맛있어요. 자, how much도 나왔어. How much is a hot dog? 핫도그 하나에 얼만가요? It's 3,000 won, 3,00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we have a special sale. 우리는 특별한 세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 사세요. 하나를 무료로 얻으세요. 이런 말이죠. 이것도 아까 1 플러스 1이 나왔네. 자, 그랬더니 세나가 great, 아주 좋군요. 그렇다면 then I can get two. 나는 두 개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can 조동사 뭐뭐 할수 있다. 자, get 얻다라는 뜻으로 쓰였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then을 한번 살펴볼까. then은 그때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석을,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표현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또 봅시다. Welcome to도 나왔죠. 뒤에 명사가 온다고 그랬어. Welcome to Juice Heaven. Would you like some juice? Yes, please. How much is the tomato juice? It's $4. Okay, I'll have one. 밑에 것도 같이. Look! These are 이건 마카롱이네. Macarons. They are from France. How colorful. 자, 감탄문까지 나왔네. 봅시다. Welcome to Juice Heave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스 천국이네. 그지? 이것도 대문자인 거 보니까 가게 이름 같아. Would you like some? 나왔어요. 또 주스 좀 드실래요? 네, 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땐 No, thanks. 나랬지. 얼만가요? 그 토마토 주스는 4달러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I'll have one. 나 하나 먹을래? 하나 살래?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look! 봐라! 자, look이 선생님이 보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보이다. 근데 보다로 해석하려면 look 다음에 어떤 전치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look처럼 단독으로 딱 써가지고 막 마침표가 딱 끝났어. look 다음에 어떤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 형용사가 오면 보이다를 해석하는 거고 look at 얘는 여기에 명사가 나오겠지 장소를 그지 이건 look at 뭐뭇을 봐라 look in 뭐뭇 안에를 봐라 look under 뭐뭇 아래를 봐라 이건 look 형용사면 뭐뭇처럼 보인다 그때 단독으로 쓸땐 이거는 봐 그것도 보다라고 되는 거야 these are 이것들은 마카롱이야 these는 뭐야 이거 여기 R가 있으니까 얘가 복수야, 그지? 이거는 this의 복수야, this. 이것. 그러니까 this는 이것들이지. 자, 이거 지금 간혹 1학년 후반기인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 그래서 R가 된 거야, 그지? 원래는 this 있을 때는 비동사가 뭐가 봐? this is잖아. 근데 이거는 this는 이것들의,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de, 잠깐 지우고 이렇게 these는 복수니까 여기 are가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They are from, be from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왔다. 그것들은 프랑스에서 왔어. 이거는 마카롱을 말하는 거지. How colorful.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감탄문. 그지? 감탄문. 감탄문 또 이렇게 느낌표가 붙어. 그지? 감탄문은 이제 how로 시작하기도 하고 what으로 시작하게 돼. how 플러스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근데 what 다음에는 어나 언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명사가 was은 뒤에 명사가 있어야 쓰는 거야. how는 형용사로 이렇게 how colorful 그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를 쓰는데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를 쓸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어. 그리고 느낌표를 빡 쳐주면 돼. How colorful 주어 동사 it is. 이렇게 느낌표 빡 여기 지금 이게 생략돼서 얘가 온 거야, 그지? 자, 또 여기서 봅시다. Would you like? 계속 나왔어요.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No, thank you. I don't like sweet. Then, would you like some fruit? Yes, please. 자, 앞에서 나왔던 것들 계속 반복이야, 그지? 자, 약간의 초콜릿 좀 먹겠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지. I don't like sweets. 난단 것들. 난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would you like some fruit? 과일은 어때? 과일을 먹을래? 여기 이제, how about, 그지? frui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과일은 어때? 이런 페이지. 아, 주세요. 과일은 주세요. Yes, please가 된 거야. 자, 마지막 대화문. May I help you? Yes. How much is this shirt? It's on sale. It's 5,000 won now. Good. I'll take it. 좋아.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May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Can을 쓸수 있지.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겠죠? 네. How much is? 자, 가격 물어볼 때. 이 셔츠는 얼만가요? 아, 그거 지금 세일 중이에요. It's on sale. 세일 중입니다. On sale. 요걸 알아둬야 돼. On sale. 세일 중인. 앞엔 비동사가 나오겠지? 동사가. 자, 세일 중인 이런 말이야. 5,000원입니다. 지금 5,000원이에요. 아, 좋네요. I'll take it. 제가 그거 살게요. take는 역시 buy. 뭐또뭐 have 또 되는 거야. 그치? 내가 그걸 가질게요. 그러니까 사게 그냥 공짜로 갖는 거 아니니까 그걸 살게요. 이런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대화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반복하고 영어는 입으로 공부하는 거야. 철저하게 입으로 큰 소리로 자꾸 따라서 연습해 주세요.